오늘 어떤 간증 4354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54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지금부터 그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직접 그들의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즉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그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이혼 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또한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자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 안수하여서 다 이 시간에 어떠한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왔든지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문제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머리에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다. 폐암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또한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가 치유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또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퇴행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다. 목 디스크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을 앓고 있는 자가 지금 이 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통이 사라질지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두통이 사라질지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두통으로 시달린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두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사리의 술명하노니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또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악몽에 시달린 자가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렛 수면이 악몽에 늘 시달린 사람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렛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악몽에 시달린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치유받고 있습니다. 주님 피 묻으소서 안수하여서 악몽에 다시는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부에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4번에 어떤 간증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축도와 중보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